큐예요, 큐. 뿅! 큐.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는 댄싱걸 뒤쪽으로. 댄싱걸들이 춤추는 무희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이에 노랑이 있는데 얘는 또 아, 핑크. 아직도 붉은색. 아직 젖고. 예, 네, 붉은색 히비키가 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틀레아가 지금 그동안에 했는데 이제 오렌지 다홍이 이거 향기도 좋죠? 오렌지 다용이 이렇게 어제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거 계속해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화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또 보너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밥들은 한 대짜리는 3만원, 두 대짜리는 35,000원. 그다음에 얘는 이제 색깔, 레드가 하나 있어요. 레드예요. 예, 얘는 이제 좀 쌍대 색이고 쌍대는 35,000원. 세 대짜리가 스페셜이야. 거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먼저 주문하신 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히비끼를 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주문하신 분이 또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향기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그 곁에 둬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얘는 한 개 15,000원이고 세 개에 3만원이고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 이분 거 좀 팔아 드리려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집에서 키운 거. 얘는 이제 25,000원 했던 거 요것도 2만원을 드릴게요. 요거는 3만원 했던 거 스페셜은 25,000원. 25,000원. 그러니까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햇볕을 좀 많이 주시면 꽃이 2차로 계속해서 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이제 임신하기 전에 상황입니다. 안 보여요. 네. 좀 가까이 좀 일로 와서 보여주세요. 여기 햇볕으로 와서 이렇게 된 거. 이 꽃도 빨갛지만 이제 꽃을 피우기 전 단계로 이게 발부가 빨개져서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죠. 근데 이제 햇볕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시면 됩니다. 히비끼도 신화가 이쁘게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오렌지 딜라이트가 이렇게 핀 게 다섯 개가 있어서 브라시오예요. 얘는 얘는 했습니다. 향기가 약간 있어요. 얘는 레몬 껍질 향이 납니다. 좀 약간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제가 1년 거의 가차이 이 온실을 구하고 해가지고 다른 분이 이렇게 판매하려고 가져왔던 걸 제가 다 작년에 가을에 인수를 해가지고 1년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온시가 발부들이 좀 약했지만 이제는 이제 온시가 발부들도 다 튼실해졌어요.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정 사이즈의 그 발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근데 그 생각했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월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규격 사이즈가 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얘가 온신이 이제 좋은 작물을 해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대지만 밥이 조금 더 좋은 애들은 화분이 크죠. 그리고 화분도 크고 바크에다가 더 크게 심은 작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좀 더 좋은 것들은 밥이 좋은 것들은 2만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2만원짜리들은 이제 이렇게 피고 이렇게 뒤에서 또 필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동시에 또 무조건 두 발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밥이 많은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밥에다가 꽃대가 이게는 두 개가 현재 하나 두 개 이렇게 확인된 여기 양쪽으로 애들 나오니까 꽃대가 하나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직 발부가 약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발부가 작으니까 작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꽃이 뒤에 큰 것도 보여주세요. 두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앞에 거 피고 뒤에 거 피면은 거의 최소한 3-4개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꽃대가 얘는 또 세 대인데 3대짜리가 있네. 3대짜리도 몇 개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두 대인데 밥이에는 아주 스페셜한 거죠. 밥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정도만 더 기르면 완전히 대품이 되면 꽃이 봄에도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얘가 이렇게
1년에 어쩌면 두 번 이상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이렇게 세대 교체할 때마다 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근데 아이 우리 엄마 저기 자꾸 올라가. 엄마 지금 나중에 하세요. 아 근데 이게 뭐 세대. 자, 요게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요것도 세대짜리네. 자 요거 자 요거는 다시 온이치로 가고. 예. 자 요거는 스페셜이고.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가 요거가 약간 미흡한 발브에서 나왔기 때문에 꽃이 여름에 피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새끼도 지내는 이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카틀리아나 뭐나 촉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꽃대를 잘라버려 가지고 이 다음 발브를 키우든지 아니면 이거를 제껴서 이 꽃을 잘 나오게 해야지 되는데 얘가 양분을 뺏어가니까 얘가 가지를 이 밑에도 이제 그 꽃눈이 있는데 이런 꽃눈이 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년생은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늦었는데 그러면은 네? 그 누나나 이제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서운하게 돼 있어 연년생은. 자 이걸 보십시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꽃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가지를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가지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꽃이 위로, 너무 위로 커지는 거를 보다는 이렇게 가지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가지만 치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가지가 또 치는 근데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가지에서 또 가지를 쳐요. 아, 저 뒤에 걸 한번 줘보실래요? 요거 많이, 그거. 자, 가지에서 가지를 또 친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여기를 제가 이제 순을 줘버렸잖아요. 순주기를 길렀어요. 하니까 가지가 하나, 두 개 나온 거예요. 가지가 하나, 두 개 나온 건데, 밑에는 맹화가 돼버렸고, 이 가지에서 가지를 또 치잖아. 하나, 둘, 세 개의 가지를 치잖아요. 근데 여기도, 순주기를 하면은, 이 가지가 풍성해질 것이다. 여기도 또 가지를 쳤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지막 부분을 순주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아까 세 개는 세 개 모아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얘는 여섯 개라고 그랬지만은 통상 다섯 개 정도는 지가 스스로 쳐요. 이제는 가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지를 쳤잖아요. 그죠? 가족 이 발브에서 다섯 개를 쳤는데 순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진작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이라도 위에 따버리면 이걸 따버리면 이 순들이 이 맹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자 여기도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이제 발브가 좀 더 크잖아요. 밥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다른 세대고 얘는 옆집이지. 재지금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가 그런 말 씁니까 우리 조카집이지 조카집 안 써 안 쓰는 아,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변두리 사투리 쓰다 보면은 우리 마님한테 혼나는데 아무튼 분가를 한 식구예요. 여기는 이제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 조카네지 거기는 조카네죠. 그래서 조카네는 좀 어떻게 흥분해네. 이 식구만 많고 많고 실속이 좀 없네. 실속이 좀 없고 여기는 놀부는 발브 하나를 해가지고 발브가 크니까 이제 그 여기도?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치려고 그래요. 아홉 개를. 그러면은 아홉 개를 치려고 그러는데 아홉 개를 다 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순주기를 해야지 된다. 제가 이게 순을 준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순 줘서 가지가 많이 친 가지를 많이 쳤다. 물론 이 발브도 튼실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 얘가 아 우리 마님이 막 대치 올라가지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아 글쎄 우리 집에는 왜 벌보필름이 안 피나 흑나노는 피우고 그랬는데 아 벌보필름이 꽃대가 엄청 나오고 세 주세요 아 밑에서도 나오고 옆에서도 나오고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인가 여섯 대인가 아무튼 발버 필름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 발버 필름이. 아유, 보여는 드려야지. 여기 발버 필름 꽃이에요.
벌밭풀 꽃이 여러 개인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온시가 중남미 이런 데의 온시인데 산에서 자라니까 산에서 1000m에서 2000m다 그러면은 온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온시하면은 가을을 대표하는 작물 중에 하나였어요. 어? 봄에는 호접, 여름에는 덴파래, 가을에는 온시, 겨울에는 신비듐. 이렇게 4개 작물 중에 하나가 온시디움이었는데 그만큼 좋은 품종이었는데 이 온시디움이 뭐가 문제냐면 까만 펜으로 해주세요. 이 온시디움이 온시 문제 농가에서 이 재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낮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재배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시를 재배하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상품이 예, 그 레몬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일부 작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품종하고 또 좋은 품종이 한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는 다 수출을 해야 돼서 내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분은 아직 어린데 레몬이라는 품종이고 그래서 빨간색이 없는 거 다른 내년에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년을 준비해서 온시디움은 우리가 말하는 가을을 대표하는 온시디움은 저만 가지고 있다시피 해요. 이거는 이제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실을 많이 사랑해줘야 농가들도 이렇게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했거든. 제철난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제철난 중에 우리가 진짜로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봄을 대표하는 거가 호접이었고 그렇지. 여름을 대표하는 게 덴파래였고 가을. 가을을 대표하는 게 온시디움이었고 겨울을 대표하는 게 신비디움이었다고. 아 근데 아빠 다 어렵네. 망하고 더 어렵네. 얘 하나만 사갖고 여름을 대표하는 덴파래 한 농가 남았다고 그랬죠. 가을을 대표하는 농가 한 농가 남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월 낚는 농부. 이게 말이 됩니까? 겨울을 대표하면서 이게 진짜 전 세계에 수출을 다 했던 이 신비디움 농가도 지금 열농가가 안 돼요. 열농가가 안 돼. 그래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기름값 오르고 아파트값 집값 떨어지고 그죠? 마음이 아프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모두가 어려워. 코로나의 그 제2의 코로나처럼 이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애국하는 방법은 이때 애국자는 누구냐면요. 우리 영상과 관련해서 내수요? 꽃을 사시는 분이 애국자예요. 지금은 소비가 정말 필요로 해요. 진짜 애국자.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축을 하시는 분은 이자가 많으니까 본인의 미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지금은 저축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제 이자가 높고 하니까 이자가 쌀 때는 빚 내서 저부터도 빚 내서 뭐 이렇게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나 이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비싸지니까 저축을 하는 게 맞다고요. 모든 분들. 근데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저축을 해버리면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안 되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농가만이 아니라 많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옷부터 음식부터 다 해서 그잖아요. 소비자들은 올랐으니까 비싸니까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내 형제 친구 가족들이 그 중에 하고 있는 사업이 원가가 올라갔잖아요. 원가가 원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어요.
크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기름을 넣는데 1350원이면은 이제 그 저희가 한번 넣으면은 뭐 2000리터, 3000리터 넣는데 1000리터 넣으면 1350원이요. 이게 작년에는 650원이었어요. 진짜로. 650원, 600원이었던 거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면세니까 그나마 면세이니까 이런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1700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뭐 이런 이제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데 작년 겨울에 기름값만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니까 며칠 사이에 진짜 작년 겨울 다가 아니라 11월 달부터 그냥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그런 현상입니다. 원시 얘기 답시 합시다. 원시는 그래서 가을을 대표하고 약간 저온 저온성이면서 고온도 좋아해. 중온 고온도 좋아하잖아. 중온성 난에 속한다. 이제 저온이라고 그러면은 저온은 이제 덴드로비움 계통의 신비디움이라 그런 것들이고 온시디움은 저온에도 강하지만 그래도 중온성이다. 그래서 온도를 약 한 8도씨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해주시고 덴드로비움은 5도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는 3도, 그죠? 그 다음에 여름나기는 어찌됐든 최대한 산 위에 시원한 데서 지내니까 여러분 최대한 시원하게 관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들도 저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바크로 심은 거하고 이끼로 심은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끼로 심은 거는 보습력이 있으니까 물을 좀 덜 줘야 되지만 아무튼 비료를 좋아하는 작물이 아니에요. 온시디움도. 그래서 공간만 잘 넓혀주면은 공기 중에 있는 것만 가지고 빛은 호접보다는 조금 더, 그죠? 호접보다는 조금 더 좋아라 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덴드로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꽃이다. 베란다 두면은 무리가 없겠네 그러면. 겨울에 아주 혹한기만 빼고는 온시디움은 겨울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품종이 플록시엄의 원종의 그 비슷한 종인 것 같은데 그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 그거를 태국에서 재배하셨던 농가도 품종명을 모르고 이거를 무역을 하셨던 분도 품종을 몰라서 그냥 댄싱걸로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댄싱걸로 우리가 애칭 삼아서 했는데 이 온시디움이 약간 특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초보자들한테 좋은 게 뭐야? 개화성. 제가 해보니까 꽃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품종이다.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면 갈수록 꽃도 꽃이지만 그 발부가 커진다. 발부가 커져서 온시디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간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가 있고 벼가 불나면은 뭐예요? 가을이요, 풍년이요, 그죠? 이 가을을 두 개로 나눈 게 추분이잖아요, 추분, 그죠? 추분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여름에 시원해질 때 하지가 가장 길고 동지가 제일 짧지만 이 추분은 뭐예요? 가을에서 딱 중간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낮하고 밤하고 길이가 같아요. 지금 요즘 날씨가 어젠가가 추분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하루에 한 3-4분씩 이렇게 짧아지니까 조온성 난들이 좋아라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온시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잎 설명 잠깐 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백발부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게 이거 저희가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이게 그 환경 변화에 의한 생리 장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병이면은 이 앞에 입으로 계속해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얘는 깨끗하잖아요. 이건 깨끗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이 신화 나온 거하고 얘하고는 저희 농장에서 나온 거예요. 농장에서 거의.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잎들이 이제 우리가 그 백발부들은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깨끗해. 한번 제거를 해볼까? 하나는 다 제거를 해봐요. 아니요, 두 개를 밥이 좀 있으니까 제거를 하면은 깨끗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깨끗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제거할 건가 말 건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제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밥이 많은 애들은 사실은 제거를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안쪽으로 근데 세발부가 나와서 역할을 나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리장애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배는 나오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생리장애니까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생리장애를 입었다는 얘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거기가 탄저가 생긴다든가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병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건강한 잎보다 이러한 잎한테 이렇게 병균도 공격을 하겠죠. 근데 얘는 이 상태로 거의 1년이 돼서 이제는 아무튼, 거의 걱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여러분들 온시디움이 차분히 보면은 정말 이쁜 꽃이에요. 그래서 얘는 꽃도 뭐 2개월, 3개월 이제는 겨울이니까 3개월 정도는 가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곁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아빠한테 했던 얘기인데 온시디움은 저는 큰 거 하나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중간짜리를 한 두 개 키워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세 개가 밸런스 크게 그죠?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세 자매가 이렇게 동시에 임신해가지고 동시에 키가 이렇게 나오기는 참 걔는 진짜 잘생기네. 얘는 우리가 한번 피워서 영상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자. 그러면 걔는 보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보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다음에 다음 순서가 되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꽃을 봐야 이렇게 나도 잘 기르면 저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밥이 좋아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나와요. 요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 하고 이거는 보너스다. 아까 생각하시면. 그거 보여주세요. 작은 발부에 나왔던 거 같이 올라오는 거 아까 치워놨다가 아빠가 아빠가 치웠어요. 뭘 말씀하세요? 온시요 하나 신화 또 신화 나오면서 여기 있는 거 이게 많이 미쳤어. 그러면 거기에다 놨어? 이 판일 텐데 그러면 찾아봐요. 요거? 발부 작은 거? 발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여기 하나가 꽃이 지고 여기 발부가 요만큼 나오면서 같이 빚어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기본 원칙만은 설명하지만은 여기가 이렇게 꽃대 나오고도 내가 봤는데 촉이 두 개 나오면서도 꽃대가 또 있는 게 내가 하나 봤어. 그걸 어디서 봤는데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온시는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지. 얘가 나이를 먹으면은 솔직히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정부에서 나오죠. 온시 정부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어 최소. 그러니까 세 군데인데 세 군데가 이제 다 동시에 나오긴 어렵고 나이를 많이 먹고 발부가 커야겠지. 그러네. 그러려면 진짜 온시도 이거는 지금 아직 저기에서 이제 온시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나온 거가 있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정부에서 나온 거 없어요. 아직 그러기에는 체격이 작아. 아까 나 봤는데 정부에서 나온 거. 그랬어요? 아무튼 아까 뿅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얘는 크로즈업을 하나 해드려요. 이거를 이게 정말로 진짜로 댄싱걸이 왜 댄싱걸인가 진짜. 알겠습니다. 뿅.